한 소끔 끓이듯 졸이다가 센 불에서 단숨에 고춧가루에 볶아내면 통통한 건 아귀찜 완성. 첫 입맛부터 차이가 느껴지면서 신중해지는 저와는 달리 함원장은 제대로 물 만난 고기입니다. 일단 식감이 완전히 다른데요. 이게 약간 뭐랄까 쫄깃 끓이는 거라든지 그런 게 좀 더 많은 것 같고 꾸덕꾸덕한 거. 네. 맛집 골목이 수두룩한 마산. 아, 그런 얘기 들을 만한. 여긴 창동인데 서울로 치면 명동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예요? 일이 250년 됐다는 얘기인가? 아, 이게 뒷길에 음식점이 많았나 보다. 마산 하면 딱 이어진 단어가 아구찜. 아구찜을. 네. 아구찜이 없나? 뭐 저기 뭐 저거 아니요? 저거? 아, 50년 전통이 있네요. 조심히 가봐야 되겠다, 그죠? 내가 만화를 50년 이상 버텼거든. 100년 채우기는 틀렸고. 골목은 항상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죠? 이 얘기거리가 있겠죠. 어, 뭐야. 아주 손지르고 계시네. 예,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귀가 아주 오동통하네요. 대창. 옛날에 이거 아, 이거 이게 수육해 먹는 거 아니에요? 안 먹는 사람 안 먹거든, 제가. 이거 말린 것도 팔잖아요. 말린 거 금값이다. 금값이? 말린 게? 아, 그래서 여기서 직접 말리는 거예요? 비싼 건 비싼 게지만 요즘은 시장에 손보는 거 이게 잘 안 마른 게 깊이 이리 하거든. 그러면 이거 말라가 이렇게 자르면 똥갈똥갈 단합이 칼집는 깊이 들어가면 그래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다 남기고. 그러니까 왜 마음에 안 들어?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거 못 알아들으십니까? 경상도 사투리에서 나는 알아들었는데 우리 선생님 못 알아들었어요. 칼만 신경 쓰면서 뭔 말씀이신지. 제가 통용해드릴게요. 어, 무서워서. 화통한 마산 아줌매답게 남의 손이 닿는 건 못 믿어서 모든 제 손으로 해체한다는 주인장. 제 차는 조금 이른데 오늘 운이 좋았네요. 이게 그거죠. 고기 꼬시는 거. 유인원. 바지런 한 주인장은 그새 손질을 마친 모양입니다. 찌개가 힘이 세야 되겠네. 묵직한 아귀를 매달아야 하니 집게를 벌리는 선아귀에도 힘이 들어가야지요. 마산의 겨울 풍경을 미리 만났습니다. 여기 앉읍시다. 여기 앉을까요? 예. 나이 든 사람하고 안 들은 사람하고 구별하는 법 중에 하나가요. 이런 데 앉을 때 아이고 그러면 50이 넘었대요. 젊은 사람들은 그냥 앉는데요. 오랜만에 왔습니다. 어서오세요. 손님들 많이 오시네. 어머니. 예. 예, 저 취임 총자로 하나 해주세요. 예, 잠깐만요. 예. 저. 그런데 주문을 마친 손님의 요상한 행동. 저기하고 여기 여기는 분위기 보니까 셀프가 많아요. 컵을 손님들이 갖다 써야 되는 거예요? 손님이 갖고 와요? 아니, 우리 단골들 오면 무조건 저거 갖다 먹기라. 그러면 우리도 단골 행사를 한번 해볼까? 어, 가지나물도 있네. 이거 두 개 다 가져가도 돼요? 하나씩, 네, 저 사람들 이렇게 하나씩 하세요. 아니, 잘 물어보고 해. 또 이제 아담 만들라고. 아니, 하나씩 나눠 먹는 거 같아. 분위기 보니까. 여기 좀 양이 많아서 우리가 먹어야 될 것 같아. 이거 시금치? 아니, 젊은 사람들 와서 일을 해요. 이거 뭐, 셀프라는데. 나도 이 어디 가면 저기 뭐야, 노인의 소리 들을 나이가 다 됐는데 말이야. 근데 원래 이렇게 했어요? 손님들이 원래 갖다 먹어? 맨날 오늘 손님께네. 낮에 어제 밤에 차로 두 분씩 오는데 뭐 그래도 알지. 재미있네. 그럼 좀 깎아줍니까? 요 좀 가져가 있어. 예. 나 아무나 좀 가져가. 빨리 가지, 빨리 먹지 이거. 어느 게 양이 더 많아요? 그게 양 많아. 마산을 대표하는 아귀찜도 직접 날라왔습니다. 그 흔한 미나리 고명 하나 없이 오롯이 아귀와 콩나물뿐인데 이게 제대로 된 마산식 아귀찜이라는군요. 초창기 아귀찜 맛을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 첫 입맛부터 차이가 느껴지면서 신중해지는 저와는 달리 함원장은 제대로 물 만난 고기입니다. 일단 식감이 완전히 다른데요. 이게 약간 뭐랄까 쫄깃 끓이는 거라든지 그런 게 좀 더 많은 것 같고 꾸덕꾸덕한 거. 네. 말린 거요? 센 거요? 말린 거래요. 그 말린 겁니다. 이게 말린 거고 저 센 거고의 차이. 응? 물컹물컹하고 쫄깃쫄깃하고 그거의 차이가 있고
감칠맛이나 깊은 맛이 좀 더 있는 거 같아요. 그게 원인이 뭐예요? 글쎄 여러분 아미노산들이 다 농축되지 않을까요? 왜 그 고기도 보면 드라이 에이징 그러면 또 고기가 씹으면 맛이 좋잖아요. 그런 것 같은데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믿기지 않는 맛. 이게 말린 고기잖아요. 네, 맛있네요. 말린 거, 불린 거죠? 이건 며칠 말려요? 이, 한, 이 큰 거는 얼추 20일 넘게 말라야. 보름 이상 말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잘 말린 황태 덕장에서 보면 네, 황태의 그 느낌이 살짝 있잖아요, 육질에서. 그래, 그래가지고 이 근하구에서 이거 조금 특이한 네, 약간 향이 있어요. 우리 딸들한테 그 냄새, 그게 좋아서 먹는다 하거든요. 꼬릿한 냄새가 있잖아요. 아귀를 겨울바람에 2-3주 말리면 그 맛이 농축된다는군요. 그런데 이 상태로 쓰는 건 아닙니다. 작두로 토막을 내고 차가운 물에 담가 다시 불립니다. 번거롭더라도 토막을 내야 통째로 불리는 것보다 더 도톰하게 잘 불려진다니 신기하더군요. 자, 이걸 다시 또 얼려서 씁니다. 콩나물과 갖은 양념을 더해 끓여내는 건 아귀찜. 그런데 고춧가루가 좀 많죠? 안 몇 개주라고 뭐, 근데 우리 요 우리 고춧가루 이거만 주고 몇 개주라고 떼주 고춧가루 쓸까서 주고 그 대신 이제 수입 고춧가루 아무리 그러니 이것만 몇 개 먹는 사람들은 우리 부산 고춧가루 떼주 이것만 이어줘도 안 맵다칸다. 한 소끔 끓이듯 졸이다가 센 불에서 단숨에 고춧가루에 볶아내면 통통한 건 아귀찜 완성.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전분가루를 안 써서 끌쭉거리는 게 없네요. 그러니까. 네. 허 선생님! 김치 이거 좀 들어가야지 이거. 아이고 알았습니다. 이거 옛날에 아귀찜에는 딱 요 반찬 요거 하나밖에 없었다. 매콤한 마산 아귀찜의 단짝인 동치미. 슴슴한 국물에 동치미 물을 씹다 보면은 어른했던 입안이 차분해지죠. 이건 안 짜고 맛있네. 근데 내 지금 우연한 발견인데 이거를 이 동치미 아니요? 안 먹어 먹어. 맞아요? 마이스트리. 바로 따라하는 함원장. 이럴 때 보면 나이가 무색하게 귀여운 면도 많습니다. 매운맛이 같이 있었나 봐요. 맛이네요. 또 다른 맛이 생기네요. 동치미를 주는 이유가 있구나. 특별한 게 뭐가 있는 모양인데? 눈썰미 좋은 함원장이 또 뭔가를 알아챈 모양인데. 저 뭐야 싸서 드시는 거예요 지금? 이걸 상추에 싸먹는 거예요? 요거를? 아구를? 아 이거 난 처음 싸먹어보네. 하긴 상추로 매운맛을 덜어도 좋겠네요. 야 우리 원장님 잘 드시네. 어, 싸먹는 게 별미네요. 그래요? 응. 살만 있는 걸 얹어야 되겠다. 네 살만 있는 걸 얹으면 되겠다. 아귀 상추쌈 맛에 눈을 뜰 무렵 이거는 내가 작년에 해무보기 구수하게 맛있대 그래서 내가 손님들 상에 음식을 다 내주고도 뭔가를 만드느라 분주한 주인장. 평소 반찬으로 먹던 거라는데 이거 안 드시고 있어 이거. 뜻밖의 서비스로 내준 건 생물 아귀의 간을 조린 찬입니다. 아 이게 얘가 맛있는 거 이게 좋아하는 사람 없어서 좋아해. 근데 향이라 그러죠? 아니 조금 다르겠대. 덜 익었어? 그래. 어, 덜 익었대. 덜 비상. 자르는데 보기 그렇네. 밑에 타는 바람에. 이런 실수를 할 리가 없는데 카메라 앞에서 내심 긴장을 했던 것 같죠? 아, 매운맛이 세 정도. 매찌진한 게 내 맛보소. 예, 고맙습니다. 주인장을 위해 다들 시침이 뚝 뛰고 마치 처음 내온 애조림인 것 마냥 고맙게 받았습니다. 생물 아귀가 들어오는 날에만 만든다는 애조림. 제 반응이 별로였는지 함원장도 맛보는 게 신중하지요. 이거 양념 안 하면 포악을 한대요 맛이. 그러니까 고소한 맛인데 사실 이것만 넣고 먹기로는 이게 좀 너무 기름져요.
부산에 야구찜 하는 사람들은 생강으로 많이 하잖아. 다른 데 전부 다 생강으로 많이 해. 찜이 안 들어가면 찜이야 이런데. 그럼 만약 그걸 어떻게 가보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거든. 통역을 하자면 고소하다 못해 기름져서 주인장도 안 쳐준다는 것. 아귀찜만큼은 마산이라는 자존심까지 맛본 것 같습니다.